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콤보상자와 목록상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콤보상자는 적은 공간에 목록값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콤보상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상자 같은 경우는 이 크기만 된다면 항상 그 목록을 다 표시해 주고요. 그래서 목록에 있는 값을 입력할 경우에 유용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콤보상자와 목록상자 만드는 방법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시트에서, 속성 시트에서 부가의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는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원칙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콤보 상자 누르고 드래그 했죠? 이렇게 되면 콤보 상자 마법사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콤보 상자 마법사가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죠? 속성 시트 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법사를 선택한 경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값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고,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여기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을 입력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냉장고 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안 되고, 탭을 친 다음에 여기다가 뭐 에어컨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됐죠? 나머지 방법은 똑같으니까 우리는 콤보 상자에서 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르고요. 그다음에 물품 맞고요. 그다음에 품명 선택한 필드로 넣어주고, 그다음 오름차순 내림차순 가능하거든요. 품명. 그다음에 다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너비드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누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값을 보관합니다. 선택하고 다음. 나 콤보 상자의 어떤 레이블 품명 마침 됐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목록 상자 가겠습니다. 자, 목록 상자도 방법이 같아요. 품명 다음 누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품명하고 오름차순 가고요. 다음 너비 조절할 수 있고 다음. 그 다음에 다음 마침 그 다음에 폼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다 나오죠. 이렇게 크기를 좀 조절할까요? 크기를 충분하게 줬습니다. 크기를 좀 충분하게 주면,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콤보와 목록의 차이점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콤보하고 목록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옵션 그룹 가겠습니다. 옵션 그룹은 그 틀, 확인란, 옵션, 단추, 토글 단추 등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 그룹이 필드에 바운드 될 때는 그틀 내부에 있는 확인이나 토글, 옵션 단추 얘들이 아니고요. 그룹 그틀 자체가 바운드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옵션 그룹은. 그렇기 때문에 옵션 그룹 툴은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 그룹은 필드의 크기가 정수인 숫자 데이터 형식이라든가 예 아니오로 설정된 필드에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컨트롤을 그룹으로 해서 제한된 선택 조합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따 직접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 그룹에서 원하는 값을 클릭해서 쉽게 내용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옵션 그룹에서 한 번에 하나의 옵션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옵션 그룹. 자, 얘도 직접 한번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죠. 일단 눈에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게요. 학과 선택, 정보 처리, 헤어 미용, 제거 제빵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이게 바로 이제 옵션 그룹인데, 갈까요? 자, 바로 얘죠. 그래서 옵션 그룹을 선택하고 눌렀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떴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요 마법사,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이 안돼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선택을 하고 옵션 그룹 누르고 나서, 자, 마법사가 뜨죠? 그럼 여기에 레이블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 정보 처리 탭, 그다음에 헤어 미용, 그다음에 제가 제빵 우리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정보 처리를 다음. 그다음에 값은 1, 2, 3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죠. 여기가 좀 재밌는 건데,
지금 옵션 단추 여기 예제를 잘 보셔야 돼요. 옵션 단추로 주는 경우, 확인란으로 주는 경우, 토글 단추로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색임, 사방, 그림자 또는 기본, 오목, 그 다음에 블록.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죠. 우리 아까 옵션 단추가 봤으니까 토글 단추 할까요? 자, 다음. 그 다음에 프레임은 이름 바꾸지 않고 그냥 40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서 분보기. 자, 됐죠? 토글식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그룹 옵션까지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차트 가겠습니다. 자, 그룹 옵션도 마찬가지로 마법사를 선택하지 않고 컨트롤 마법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시트에서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차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트를 삽입하는 기능이에요.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그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이 되어 있든 선택이 안 되어 있든, 예를 들어 지금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콤보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죠? 선택이 안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차트는 마법사가 선택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마법사가 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이 프레임 자체는 액세스죠. 근데 거기서 엑셀에 차트 마법사를 넣으려니까 액세스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마법사가 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명암관리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성명을 넣고요. 그 다음에 회비 누적.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음. 자, 여기서 계열에다가 회비 누적을 집어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그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예 범례를 표시하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됐죠. 그 다음 크기를 좀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폼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차트가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차트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 콤보 상자와 목록 상자, 그 다음에 옵션 그룹, 그 다음에 차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컨트롤 다루기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